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회에서 후원하이는 먼저 후건성과 릴리성을 심판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답니다. 네, 나머지 블랙리스트에 있는 놈들한테 또 그 자신만이 방식대로 심판을 내리려고 그런 거였죠. 먼저 제일 죽이고 싶었던 현 공산당 서기인 릴리성이 집에 도착합니다. 그리고 이 옆총을 곤두 세우고 이 집안을 샅샅이 훑어봤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때 릴리성 온 가족은 다른 친인척 집으로 방문 중이었다고 하는데요. 헐, 그러자 후원하이는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. 릴리성 이놈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하는 놈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멍해서 이곳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겠나요? 하여 먼저 다른 곳들을 다 정비하고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오려고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. 하지만 어라? 릴리성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한 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. 그래! 이게 있으면 탐관오리 한 마리라도 더 때려잡을 수 있겠구나. 후원하이는 이 옆총을 등에다 척 메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서 출발합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찾아갈 놈은 누구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이 마을의 이장이었던 짱진린 집이었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는 촌장이라고 부르는데요. 한국에서는 이 이장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서는 엄청 크답니다. 이러한 이장들이 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한화로 그냥 뭐 수십억 원을 이 돈을 쓸어 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. 후원하이 마을의 이장도 썩을 대로 썩은 놈이랍니다. 마을을 개발하고 이 복지에 사용해라고 내려온 돈을 그냥 아주 뭐 지 용돈인가 하고 흥청망청 써댔다고 하는데요. 그러한 사실은 이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다들 그냥 찍소리도 못 내고 살았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 석탄 채굴장 계약도 바로 이놈이 손을 썼기에 5년이 3년으로 변하였던 거랍니다. 짱징린이 집에까지 도착하자 이 후원하이 화는 그냥 더더욱 무섭게 치솟았다고 합니다. 네. 내 이놈들 어떻게 죽여버리면 더 시원할까? 후원하이는 집문에 노크도 안하고 짱진린 집 창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.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시골의 집들은 다들 그냥 단층으로 되어있는 자그마한 단칸방들이었죠. 후원하이는 다짜고짜 옆총 이 뒷부분으로 그들 창문을 향해 쨍그랑 하고 깨부숩니다. 그리고는 옆총을 안에다 넣고 조준을 하면서 그냥 움직이는 게 있으면 모조리 쏴 죽이려고 했었답니다. 그러자 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짱진린이 와이프인 펑진린이었다고 합니다. 뭐요 지금? 하지만 후원하이가 이 안으로 잘 살폈지만 짱진린은 집에 없었답니다. 야, 짱진린이 어디 있니? 네, 그러자 에? 집에 없는데요 라고 말이 끝나자 바쁘게 팡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. 그렇게 펑진린은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다고 하는데요. 또 없니? 어? 거기에 또 누구 없니? 후원하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 짱진린이 딸이었던 짱원회가 이 눈을 비비면서 나오고 있었답니다. 그제야 짱원회는 바로 앞에 쓰러져 있는 모친을 발견하고 그냥 너무나도 놀랐죠. 하여 입을 떡하니 틀어막고 이 울먹울먹 했었다는데요. 하지만 뭐 짱원회가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팡 하고 탄알이 들어와서 그녀의 머리에 꽂혔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 옆총을 이 한 방을 쏘게 되면 수십 알이 탄약이 막 나오는 그런 산탄총 현식이었으니 가까이서 팡팡 쏘기만 해도 모두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나중에 기자들은 후원하이를 보고 이 가족들은 왜 죽였냐고 물었답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그건 말이라고 물어보니 만약 간에 가족을 남겨주게 되면 그 후대가 내 후대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죽이려면 짠초 죽은 즉 아주 싫은 말려버려야 되지 않겠니?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. 이 후원하이는 또 그 부근에서 이 짱징린을 찾으라 헤맸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그냥 오토바이 올라서 뿌릉 하고 시동을 걸고는 그 다음 집으로 출발하였었는데요. 그 다음으로 죽이고 싶었던 건 바로 꺼우예 수였다고 합니다. 이놈은 1회에서 나왔었죠. 바로 논밭에서 이 후원하이를 향해 삽질하여서 죽을 뻔했었던 그 꺼우가 형제였죠. 동생 꺼우 옌탕은 온 가족이 이사갔지만 꺼우 옌수는
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. 내가 후원할 머리통을 박살냈는데 그래서 뭐? 에? 어차피 내 내부가 공산당 서기인데 그러니 경찰조도 뭐 어찌하지 못할 거고 후원할 그 찌질한 놈은 원래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랍니다. 하지만 그 찌질한 후원할가 지금 엽총을 메고 자신한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여고우연수 집에까지 도착한 후원할는 이 오토바이 등으로 고우연수 단층룸을 그냥 확 비추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엽총을 메고 이 어슬렁어슬렁 다가갔죠. 고우연수 있니? 너희 어르신이 왔다. 후원하는 또 엽총 뒷부분을 그 창문 유리를 쨍그랑 하고 깨부쉈답니다. 그러자 그 안에서는 어나야 여기 누구 집인지 모르니? 라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. 욱해버린 고옌수는 구멍이 난 창문으로 이 바깥을 바라봤답니다. 네, 왜냐면 이 마을에서는 이제껏 고옌수 이놈이 다른 집을 부수면 부쉈지 지금 이러한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. 근데 그 창문 구멍 밖에는 엽총 총구멍이 덩그러니 있었답니다. 역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고옌수는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당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답니다. 고옌수는 혼자서 살고 있었던 노총각이었던지라 후원하이는 그냥 엽총을 거두고 대뜸 떠났답니다. 그는 요번에는 걸어서 바로 곁에 집으로 향하였다고 하는데 이 바로 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찌진탕이라고 불렀었는데 네, 이놈은 마을의 전 이장이었다고 합니다. 보통 이러한 이장놈들은 현직에서 탐험할 수 있는 것들 다 쓸어 담으면 이 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도시에 가서 사는데 이놈은 달랐답니다. 그 다들 힘들게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야 이 자신이 우월감을 느낀다고 했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 찌진탕 전 이장놈은 큰 집을 지어놓고 흥청망청 쓰며 살았다고 합니다. 하여 후원하이는 为民除害 즉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놈들을 제거해버리려 마음 먹었던 거죠. 찌진탕 집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자 그 집 마당에는 큰 고급 텐트가 쫙 펼쳐져 있었답니다. 그리고 안에는 그 당시 부의 상징이라고 불렀던 이 흔들 의자가 놓여져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이 흡사 한 마리 돼지 같은 찌진탕이 쫙 누워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었답니다. 지금 한창 이 밖에서 쏴 하고 내리는 소나기 속에서 이 텐트 치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. 어이가 없어진 후원하이는 어이 찌진탕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뭐 시원하야? 라고 묻습니다. 얕은 잠에 빠져 있었던 찌진탕은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. 근데 이 밖에 시커먼 하늘 밑에는 비옷을 입고 있었던 웬 남자가 이 엽총을 꽉 움켜쥐고 있었답니다. 그 누구요? 찌진탕이 묻자 후원하이는 이 엽총을 찌진탕이 머리를 조준하면서 누구기 누구야? 탐관오리 킬러다 이놈아 하면서 팡 하고 쏘았답니다. 그렇게 이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설치되던 찌진탕은 이 흔들 의자 위에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 여보 이게 뭔 소리야? 뭐 비가 오는데 설마 폭주놀이를 하오? 집안의 등불이 켜지더니 이 찌진탕이 아내였던 후라디가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. 어? 깼니? 깼으면 죽어야지. 후원하이는 이 후라디를 향해 팡팡 하고 두 방을 먹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거리가 좀 있었기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런 거였죠. 니네 다음 생에도 또 탐험해라. 그럼 내 다음 생에도 또 따라와서 죽여주마. 후원하이는 이러한 얘기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후라디는 완전 죽지는 않았고 목숨이 겨우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자신이 죽는 건 이 시간 문제라고 느낀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벽에다 몇 글자를 남겼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원하이 하이런이라고 그 뜻은 원하이가 한 짓이라는 뜻입니다. 이 몇 글자 때문에 경찰들은 대뜸 후원하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잡은 거였답니다. 이게 아니었더라면 더더욱 큰 사건들이 터졌을 뻔했는데 말입니다. 찌진탕 집에서 한바탕 다 한 뒤 후원하이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한 집으로 향합니다. 요번에 가는 집은 후후롱이라는 집인데요. 그러면 이 후후롱은 또 어떤 죄가 있냐면요.
네, 이놈은 요 주둥아리를 잘못 널린 죄랍니다. 후원하이가 이 꼬우가 형제들한테 삽질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이 후후롱은 이러한 얘기를 하였답니다. 뭐? 두 명이서 후원하이 그놈한테 이 삽질을 했는데 아예 죽었다고? 뭐야? 꼬우가 형제들 그건 많이 약해졌네.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 쳐죽이니? 하차. 네, 하지만 때마침 후후롱이 이 얘기를 지나가던 후원하이가 듣게 되었고 우케난 그는 이 주먹을 부르짖고 들어갔답니다. 하지만 후후롱은 왜? 뭐? 보게? 어제 뭐 해먹겠다는 게 뭐야? 후원하이를 본 후후롱은 제단에 더 센 척 했답니다. 네, 말 그대로 동네에서 이 위신이 제일 없었던 후원하이는 그냥 괴롭히기 딱 좋은 상대였죠. 그 원수를 잊을 리가 없었던 후원하이는 후후롱이 집 마당으로 들어갑니다. 그때 후후롱은 부엌 아궁이에서 부를 살피고 있었다는데요. 그 시절의 집의 남방들은 다들 이렇게 이 아궁이의 부를 잘 보살펴야만 했답니다. 후후롱은 곁에 석탄을 삽으로 떠서 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안에다 넣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 그 뒤에는 후원하이가 슬그머니 나타났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후후롱이 등에다 대고 팡 하고 쏘았답니다. 으이쿠! 그러자 후후롱은 그대로 거꾸러졌죠. 어? 하지만 이 장면은 곁에 후후롱이 와이프인 예아이란이 멍해서 다 보고 있었답니다. 이 예아이란은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. 뭐요? 튀어? 그래 너 달래기가 더 빠른지 아니면 내 탄약이 더 빠른지 한번 보자. 팡팡 하고 예아이란이 향해 또 두 방을 먹였답니다. 예아이란은 그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마당 위에서 쓰러져 즉사하였다는데요. 하지만 이때 아까 등에 한 방을 맞은 후후롱이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아프다고 끙끙 앓았답니다. 그래 후후롱아 아프야? 내 더 아프게 해줄게. 후원하이 이놈은 글쎄 후후롱이 머리통을 이 활활 타오르는 부엌 아궁이에다가 확 쳐넣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대뜸 또 등에다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더 먹이는 거죠. 네, 후원하이 이놈은 이제 자신이 살기를 주체 못하고 이제 점점 더 악마로 변해갔답니다. 그 수단과 방법은 점점 더 심해갔죠. 이어 후원하이는 또 오토바이를 팡 하고 시동을 걸고는 요 후산치라는 놈한테로 달려갔답니다. 그러면 후산치는 또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이놈은 바로 공산당 서기인 릴리성이 앞잡이였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릴리성이 한마디 개로서 그 릴리성이 가리키는 곳을 그 누가 됐건 간에 가서 물어버렸다고 하는데요. 탐관오리들만 나쁜 건 아니죠. 그 탐관오리들한테 찰싹 붙어서 보통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이러한 개들도 더더욱 나쁜 거죠. 후산치 집에 도착한 후원하이는 이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안으로 살폈답니다. 그 후산지 집 마당에는 집이 두 채가 있었다는데요. 그 중에 한 집은 불이 켜져 있고 다른 한 집은 캄캄하게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. 오케이! 이어 후원하이는 이 엽총을 잘 준비하였는데 말입니다. 근데 에? 그 불이 켜져 있던 집 문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와라락 열어 지켰답니다. 근데 헐, 이 집 안에는 후산치와 다른 한 남자 또 한 여자 이렇게 세 명이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. 뭐야,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후원하이는 살짝 당황했지만 다짜고짜 후산치부터 팡 하고 먼저 먹이고 봤답니다. 네, 하지만 이 엽총이란 건 뭐 자동소총이나 권총이 아니거든요. 팡팡팡 하고 연달아 쏠 수가 없습니다. 하여 후원하이는 다짜고짜 문을 쾅 하고 닫고는 다시 찰컹 하고 장전을 하였답니다. 그리고 또 문을 열고 쏴버릴까요? 아니답니다. 왜냐면 이 안에 있었던 두 놈은 이미 준비를 다 할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 문을 잘못 열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.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걸 보면 그때 후원하이는 정말로 냉정했으며 또 일정한 수준이 군사대청 능력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하여 후원하이는 요 살금살금 곁에 창문으로 다가가서 이 숨을 가다듬고는 쨔그랑 하고 냅다 부시고는 이 안에 엽총으로 빵 하고 먼저 쏘고 봤답니다. 네, 역시 그 남자와 여자는 문어구에 바짝 붙어 있어서 이 손에는 다리미와 시카를 찾아 들고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후원하이는 창문으로 갑자기 습격하였으며 그 총에 맞은 남자는 이미 꼬꾸러져 있었답니다. 역깍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안에 있었던 여자는 문을 박차고 이 도망쳐 나가는 거였답니다. 네, 하지만 그걸 가만 놔둘 후원하이가 아니죠. 냅다 쫓아
쫓아가면서 이 장전을 하고 빵 하고 쏴서 쓰러 눕혔답니다. 이 모든 건 산탄 총리니까 다 가능한 사실이랍니다. 그래 이렇게 세 명을 다 해치우고는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마당 안에 있었던 다른 한 집에서도 등불이 켜졌답니다. 어라 저기도 사람 있었니? 그럼 죽어야지. 구원하는 오토바이에서 다시 내려서 그 집으로 다가갑니다. 그리고는 다짜고짜 창문 유리를 쨍그랑 하고 박살내는 거죠. 이어 옆총을 들이밀자 그 집안에는 후산지 와이프인 짱수화가 이 속옷만 입고 멍해서 있었답니다. 네 이제 아무 말이 필요 없겠죠. 짱수화를 향해 팡팡팡 하고 세 방을 날렸답니다. 그렇게 아무 영문도 몰랐던 짱수화는 잠도 못 깬 채 속옷바람으로 즉사했다고 합니다. 후산지 가족까지 몰살하자 후원하이한테는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답니다. 그중 하나는 제일 죽여야 하는 현 공산당석이 릴리성이고 다른 한 집은 류하이성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지금 길이 순서대로 싸그리 몰살하면서 가는 거죠. 그러면 릴리성과 류하이성 그 누가 다음 타켓으로 될까요? 다음 회의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